자, 1개 나왔고요. 자, 네. 중소기업 오프라인의 현실이 뭐냐? 중소기업 오프라인이 없잖아요. 졸업생 게이트는 네, 엔젤이 실수해서 뽑혔을 거예요. 졸업생 게이트는 엔젤이 실수해서 뽑혔을 거예요. 엔젤이 실수해서 뽑긴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 그냥 100% 마음에 드는 애를 뽑아줬어요. 네. 네, 엔젤이 실수한 거는 네.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을 한것 같아. 네.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네. 졸업생을 뽑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인건비도 많이 챙겨줘야 되고 복지 이런 것도 해주기가 참 어렵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선호하는 애들이 휴학생, 그다음에 재학생 이런 애들이 주 타겟인데, 이런 애들마저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니 상당히 서글픈 현실이죠. 대학 재학생, 휴학생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해볼까 했는데 이런 애들마저 대기업에서 다 싹쓸이 해가니 서글픈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네.